칠레에서 규모 8.3의 강진이 나서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태평양 곳곳 연안까지 발효됐던 쓰나미 경보는 모두 해제됐는데 당초 우려보다는 피해가 덜했습니다. 박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한 지진에 이어 쓰나미가 휩쓸고 간 칠레 북부 마을이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정박해 있던 선박들도 육지로 밀려와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진앙에서 불과 46km 떨어져 있는 이아펠 시는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입니다. 무너진 건물은 형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El barro todo dentro bajo los catres todo si no hay nada que hacer sacar toda la calle lavar no sé ahí está inundado dormimos toda la noche en cerro. 칠레 정부는 현재까지 11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건물 잔해를 치우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Normalmente la pérdida de la vida de una persona de trabajadora del lugar y por lo tanto vamos a ojalá Dios quiera que no lo encontremos. 칠레 시각 16일 오후 8시쯤 발생한 이번 지진은 수도 산티아고 등 칠레 전역을 뒤흔들었지만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진이 심했던 도시 근처에 저희 교민분들이 거의 사시지 않기 때문에 교민들 피해는 거의 없지 않나. 밤새 태평양 연안 저지대 주민 100만 명을 대피시키고 추가 피해에 대비했던 칠레 정부는 날이 밝으면서 태평양 연안에 내렸던 쓰나미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